경제협력개발기구 2019년 3월 조사한 세계 미세먼지 오염 1위. 수질오염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0%가 넘는 물 스트레스 국가. 바로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편리해진 세상만큼 더욱 심각해진 환경오염. 우리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 관련 분야 직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극찬 직업에서 소개할 분야는 바로 환경입니다. 세상 모든 직업은 극찬마다 마땅하다. 극찬직. 아! 네, 이해집니다. 자, 제가 오늘 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DDP. 오늘 극찬 직업이 찾은 곳은 바로 환경 관련 우수기업들이 참가하고 있는 제21회 환경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아주셨어요. 직업 주세요. 직업 주세요. 자, 적극적인 인재입니다. 파이팅! 직업 주세요. 우리나라에는 환경 일자리의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바로 이곳! 좀 더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고고고! 자, 21회 환경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하고 유망 직업의 변화도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환경 분야는 시간이 흘러도 지속적인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 분야인데요. 최근 미세먼지를 비롯해 기후변화, 수질오염, 쓰레기 문제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환경 분야 일자리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 일자리 박람회 특징이라고 좀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공개 채용이라고 해서 채용 시스템이 있으셔서 홍보차 이제 나오주신 분이 많지만 여기 계신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이나 환경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또는 환경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 연구소에서 공학자들이 필요한 경우 그렇게 채용 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요. 네. 현장에서 실제 면접을 보고 인원들이 이제 차후에 본사나 이제 연구소에서 2차 면접을 통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보는 팁이 있다면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구직자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내 자기소개서를 좀 첨삭하고 싶다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취업 컨설팅 관을 또 마련을 해놔서 그곳에서는 총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개나. 첫 번째로는 AI 자기소개서, 두 번째 VR 면접, 세 번째는 이미지 컨설팅, 마지막으로는 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공기관에서 구직자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취업 준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자기소개서 쓰는 것과 면접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환경 관련 기업에 취업한 선배들의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하여 첨삭해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VR 면접 체험관에 제가 왔습니다. 오, VR을 끼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이 시선도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시선이 이렇게 돌아간다. 돌아간다 하면은 이 사람들 왜 시선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하고 그런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면접 체험을 만드신 거예요, VR로? 실제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떨려서 이 발표를 좀 리얼하게 연습해보고 싶다고 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연습해봤는데 실제 발표장에서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렇죠. VR로 그런 면접 공포증을 좀 극복하는 서비스를 만들자. 네. 그래서 VR 면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박람회장에서 만난 VR 면접은 그래픽이 아닌 100% 실사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가상 면접이지만 면접관이 이용자의 음성과 시선을 분석하여 사용하는 구직자와 상호작용하며 실전 같은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저도 네, 체험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체험해보시죠. 많이 왔다 갔죠? 네, 너무 많이 왔다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7살 이혜지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임하겠습니다. 목소리 크기랑 면접 결과가 나와요. 면접관이 69%. 목소리 크기는 크대요. 답변 속도는 적정한 것보다 크고. 오! 재밌네요. 게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확실히 뭔가 면접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또 가면은 안 좋긴 하잖아요. 표정들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면접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학생들은 정말 떨면서 그니까요. 어떻게든 잘 대답하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그치?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했는데 네, 긴장이 탁 되고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새하얘지면서 뭘 답변해야 될지 뭘 답변해야 될지 일단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정말 실전에 갔을 때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아,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신 우리 이사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취업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미 취업을 하신 그 회사 관계자분이나 아니면 앞에도 취업 선배와의 대화 저런 부스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생각 중이었습니다. 현장 참가 채용 공고 게시판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재상, 원하는 인재상이나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분야를 채용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근면 성실, 긍정적인 마인드, 참신하고 활기찬 인재, 성실, 도전, 배려 뭐 이런 걸 써놓으셨는데 분석이나 아니면 뭐 에너지 쪽이나 폐기물 쪽이나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수질 처리 쪽 수질 관심이 쪽. 있어서 수처리랑 대기질 쪽으로 해가지고 어드밴스드한 장치들을 많이 사용하는 데라서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고 왔어요. 아까 어려운 단어들을 몇 개 쓰면서 저를 혼란스럽게 했는데 구직자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를 어떤 기준? 환경이 이제 법에 관련돼 있으니까 네. 올해 법에 따라서 또 통합환경관리가 요즘에 또 큰 이슈로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업에서 그 부분 좀 알고 싶어요. 저희 통합환경관리 자체는 기존의 대기나 물 같이 매체별로 관리하던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써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매체 관리를 인허가를 통합하고 관리 기간도 통합한 거거든요. 그러고 기존에는 이제 배출금만 봤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전 공정을 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보다 근본적인 오염 원인 해결을 위해서 좀 더 환경관리 인력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제 환경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으로 환경 관련 직업에 대한 수요와 인기가 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법과 관련 구직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는 무엇일까요? 매체별로 관리하던 게 저희는 이제 매체를 통합해서 전 매체를 보고 있고 또 배출금만 보는 게 아니라 전 공정을 보다 보니까 환경을 전공하신 학생이라 하더라도 시설이나 공정에 대한 지식도 좀 갖추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자격증을 취득할 때도 수질 자격, 뭐 대기 자격 이렇게 분야별로 특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골고루 접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법 내에서도 통합환경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어떤 자격 기준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지 좀 알고 계신다면 취업 준비하신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 일자리 박람회는 환경 분야의 유일한 취업 박람회로 21년 동안 구직자와 기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해준 장인데요. 과연 이곳에서 만날 극찬 직업은 어디일까요? 환경 일자리 박람회는요, 여러분들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채용 지원관과 부대 행사관 이렇게 두 가지 나눠졌는데 분야별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채용 지원관은 하늘색은 수질, 초록색은 대기, 주황색은 자원순환, 분홍색은 환경 관련 공공기관으로 나눠서 구직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대기, 이쪽이 초록색이니까 대기, 샵, 집 증기, 샵,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전문 업체. 여기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03년에 설립된 NIT 코리아는 실내외 대기오염 방지장치 개발 기업인데요.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는 플라즈마 발생 기술을 이용한 공기정화장치, 전기집진기 등의 기술 개발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일이 함유된 배변에 대한 처리 기술은 최고로 인정받으며 세계 최대의 제조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대한민국의 기술을 세계로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대기오염으로 나오는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블랙카본, 공장이나 식당 쪽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집진기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집진기가 조금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집진기. 채용 분야가 연구팀 쪽에 채용을 하려고 이제 나온 거였고요. 연구. 네. 네. 우리 제품을 달았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이고 또 이 여기 공장은 아 이런 물질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팀인 거고 연기 어떻게 없애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연구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는 네. 그런 느낌 그런 똑똑하죠. 어 너무 네. 똑똑하시네요. 아, 진짜 그럼 저를 여기에 채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정말요? 어 이사님한테 마음에 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아, 채용 정보 공고 보면 인재상의 뭐 도전적인 정신,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게 있지만 그 안에 네. 또 자격증이 또 깔려 있는 거죠. 자격증이 있고 위에 인재가 그려야 네. 되는 거죠. 우선은 저희가 대기환경 전문 업체다 보니까 대기환경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요.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만 네, 있으면 그런 마인드 건가요? 있으면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때 보이나요? 전 간절해 보이나요? 아, 아직 덜 간절하시죠. 이건 아, 예, 그거 완전. 이건 간절해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취준생 분들에게 우리 회사의 자랑 하나. 저희 회사는 다들 젊은 사람들이 많고요. 회사... 야근을 안 했잖아요. 네, 오, 야근은 안 하고 너무 좋잖아요. 야근 만약에 해야 하면 네. 어쩔 수 없지만 네. 야근을 안 하는 날이라면 저희는 빨리 퇴근하라고 하는 회사이고. 지원하고 싶은 취준생들이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응원의 한마디 한번 보내주세요. 하고자 하는 분야의 회사들이 어떤 분야의 회사들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거기에서 대기 환경이 있다면 NIT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NIT 오시려면 여러분의 간절함만 갖고 오시면 이분이 다 측정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NIT 코리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같이. 물! 아까 파트가 4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어디로 갈까요? 여기 앉을까요? 여기 앉을까요? 아, 여기 가운데로? 가운데로 앉겠습니다. 아니요, 안녕하세요.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한수 테크니컬 서비스는 산업 전반에 필요한 수처리 설비의 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 수처리 전문 기업입니다. 세계적 종합 수처리 회사인 일본 쿠리타 공업 주식회사와의 기술 제휴로 선진 수처리 기술을 도입해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인증을 통해 수처리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건실한 기업입니다. 저희는 31년 된 한국의 제1의 네. 초순수 설비 장치를 만들어주고 있는 엔지니어 회사입니다. 오, 제1회요? 제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예, 다 해주신 건가요? 예, 짧고 굵게. 아, 진짜 짧고 굵네요. 자, 좋습니다. 네. 자, 그럼 기억에 남는 게 31년밖에 없는데 네. 어떤 부분에 인재들을 채용하려고 나오신 건지. 기계 설계 부분에 지금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기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과로 따지면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뭐 기계 쪽 관련돼 있는 계열의 친구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제일 또 중요한 거는 네. 설계 부분이다 보니까 그 CAD 설계를 CAD를 좀 다룰 줄 알아야 되기 2D를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 그 2D CAD를 조금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CAD를 사용할 예, 줄 아는 예, 오늘 네. 친구도 오늘 많이 왔다 갔나요? 조금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 많이 왔다 갔나요? 물은 동시에 이렇게 외치셨는데 자 이거 한번 클로즈업 말하기 귀찮아 그냥 이거 클로즈업 해주세요. 뭐 이거 저희는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게 전문성 확보하고 최고를 향한 열정이라고 열정. 직원들한테 말을 하고 싶습니다. 피부로 와닿는 복지를 저희는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왔을 때 느낌을 직접 체험을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궁금하면 니네가 들어와라. 뭐 네. 자신감. 그래서 사원복지라는 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와서 체험하라는 거죠. 복지 카드를 지급해드리는데 네. 뭐 영화나... 개그마다 다르죠? 아니요. 아니, 똑같이? 전부 똑같은 조건. 세상에. 계약직도. 진짜 계약직도 줘요? 네. 똑같은 돈으로요? 저희는 참고로 정규직, 계약직 차별 없습니다. 세상 동등한 상태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예, 그냥 계약 조건만 그렇게 네. 가는 거고요. 그냥... 복지나 이런 거는 다 차별 없습니다. 멋있는 회사네요. 또, 그럼 복지 카드가 굉장히 좋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막내분. 사내상 행렬회를 지원을 해서 장비 같은 거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굉장히 좋다. 근데 어떻게 보면 표정 자체가 들어오면서부터 되게 밝아서 뭔가 편안하시고 여러분들 복지 원하시면 여기입니다. 여기로 오시면 되고 우리 보면은 우리 파이팅! 열정 있는 파이팅! 우리 취준생들 힘내세요! 하는 의미로 한번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취준생들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좀 더 열정 보여주실 수 없나요? 그냥 열정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파이팅!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 너무 좋고 미래 비전까지 있는 이 회사로 오시면 됩니다. 21년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환경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우수한 기업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로 매년 많은 구직자가 이곳에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구직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번 극찬 직업은 어디? 다산기공은 총기에 대한 부품과 완성총기를 생산, 수출하는 방산기업으로 2017년 5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건실한 중소기업입니다. 디자인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완성총기의 모든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자동화된 제조시설로 대량 생산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콜트 45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1911 권총 제작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아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완성 총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실제 총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총기를요? 예. 그래서 지금 국내에는 이제 완성 총기를 만드는 회사가 딱 두 군데 있어요.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는 100% 수출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수출을 해야겠죠? 네. 네. 이제 뭐 시험 사격 테스트도 하고요. 직접 하시나요? 네, 지하에 저희 회사 지하에 사격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짜요? 제품 자체가 이제 도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도금 라인도 가지고 있고 네. 정밀 주조 파트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진짜 환경적으로 많이 이제 좀 이슈가 많이 되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이제 전문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시는지 뭐 대기업이 아닌 이상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장기 근속을 하면서 전문 인력으로서 오래 근무하실 수 있는 분을 찾죠. 근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 네. 여러 사유로 해서 이제 이직을 많이 하죠. 그래도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든 점이 그런 게 있죠. 연매출 550억 원의 건실한 중소기업인 다산기공도 구인난으로 고생?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약 69%가 원할 때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에 좁혀지지 않는 미스매칭. 중소기업이 직원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1위, 대기업에 비해 낮은 연봉 수준, 2위, 구직자의 높은 눈높이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분명 연봉보다 더 큰 성장 비전을 보는 안목도 중요하지 않을까? 제조업이지만 제조업 중에서도 총기 파트를 하는 회사가 극히 드물다 보니까 향후의 비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1992년도에 창사 이래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비전은 상당히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우리 다산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취준생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뭐 지금 현재 이제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이제 준비생들이 대기업을 선호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중소기업도 정말 뭐 비전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기업들도 많고 하니까 뭐 굳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찾아보면은 좋은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국내에는 이제 저희 같은 다산기공이라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취업 문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쪽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또 중소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람회를 즐기기 위한 또 다른 팁으로는 네 친환경 에코 체험존이 있겠습니다. 에코 체험존 거기는 뭐가 있나요? 어떤 네 그곳에는 이제 세계 업사이클링 기업이 나와 있는데요. 친환경 제품 말로만 들었지 잘 모르거든요. 그쵸. 그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나와서 자사의 제품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물론 무료로 진행되니 구직자분들께서 면접 준비에 좀 지치고 중간에 좀 쉬고 싶으실 때 방문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체험 같은 거. 네. 환경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에게 인기 있는 부분이 다양한 부대 행사인데요. 현장 면접을 보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취업 컨설팅관. 자신의 직업이 될 환경을 체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에코체험관에서는 재활용품으로 다양한 제품을 직접 만드는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자원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원이 왜 순환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자원이 어떻게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 재료는 보통 저희가 버리는 거니까 일상에서 쉽게 버려지는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이건 지금 무슨 차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그거잖아요. 못 쓰는 한복들. 어떻게 하셨죠? 제가 그냥 한 번씩은 해요. 그쵸. 뭔가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육처럼 한번 누르셨네요. 맞죠? 네, 그렇죠? 맞아요. 나 어떡해. 나 환경 쪽에 좀 잘 맞나 봐. 그러시네요. 너무 재밌네. 네, 이렇게 맞추시는 것보다 살짝 어긋나게 하시는 게 좀 더 풍성해 보이고요. 이렇게요? 그 옆쪽. 그렇죠. 완성.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방문하셨다는 거는 그만한 의지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은 알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래의 환경을 책임질 젊은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 바로 에코체험관입니다. 참여한 친환경 기업, 업사이클링 기업에서 마련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잠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잊고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모두 것입니다. 그렇죠. 지켜야죠. 봤어요, 좀? 그걸 밑에 조금만 깔고. 마음에 드는 게 좀 있나요?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어떤 걸 열심히 해야겠다? 뭐요? 취업 떠내야지. 알아보는 거. 그러면 전공이 수질? 대기 뭐 이런 거. 수질 기타 땄어요. 그럼 된 거 아닌가? 멋있다. 물을 뿌리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와서 자극을 받고 가시는 건가요? 잘 들어갈 수 있겠고. 그럼 또 이거 일자리 박람회 하면 올 거예요? 네. 그럴 때 볼 수 있겠네요, 우리. 네, 또 오실 거예요? 또 와야죠. 수질 쪽, 그러면 한국 수자원 공사 쪽으로 많이 알아보면 되겠네요. 물 안 주셔가면 진짜 따로 오, 그치. 아니면. 자, 저는 완성했습니다. 완성. 우리 친구도 완성됐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묶으실 거예요. 저희 핀을 꼭 걸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하면 되죠? 경기대 환경공학과 3학년 정은아. 핀은 여기 있어요. 핀. 꼭 취업하시길 바래요. 취업 파이팅! 인생 최고의 고민이 취업이 돼버린 20대. 연일 나오는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라는 수치에 굴하지 않고 웃으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젊음을 응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좋은 인력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환경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환경공학 분야에서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도산화 수처리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수질환경기사 필기를 합격한 상태고 이제 곧 실기 따서 수질환경기사를 딴 상태로 이제 영어도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에너지 분야와 플랜트 그리고 폐기물 쪽에 관심 있는 학생입니다. 항상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영어 관련해서도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환경공학 공부하면서 인턴 활동도 하고 뭐 자격증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회사 입사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이렇게 신입사원 자세로 일할 수 있으니까 많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 일자리 박람회라 그런지 천연 색소를 이용한 천연 일자리 천식을 기원하는 걸로 이제 매듭을 푸는 매듭 풀기로 한다고 하네요. 다른 박람회들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저 때문에 더 친해지셨네요. 원래 친하신가요? 네, 원래 친해요. 아, 원래 친해요? 네. 아, 그래요? 아, 나쁘지. 여기 왜? 아, 원래. 화이팅 하시면 돼요. 아, 그냥 화이팅만. 화이팅. 자, 내 자신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세상 모든 직업은 극찬받아 마땅하다. 극찬직.